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모든 데이터는 김진영 선수에게로 기울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첫 경기까지 사실 많이 꺼림직하게 김동원 선수가 내줬단 말이에요. 김진영 선수를 꺾기 위한 김동건 선수의 준비된 작전이 무엇일지 두 번째 경기로 들어갑니다. 네, 48강 김준영 선수와 김동건 선수의 대결. 먼저 저그 진영입니다. 한빛의 김준영 선수죠. 김준영 저그 7시에 위치를 했고요. 세로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11시에 삼성의 김동건 선수의 진영 11시입니다. 사실 늘 16강보다는 참 더 높은 곳이 어울리는 선수가 김준영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벽을 번번이 넘지 못하고 다시 또 듀얼로 왔어요. 그렇죠. 예. 네. 뭐 한 단계, 뭐 24강에서 16강으로 가면 뭐 한 단계 진출을 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건 스타리그 딱 네 번 참가했는데 네 번 전부 16강에 머물렀습니다. 네, 김준영 선수는 단 한 번도 8강에 오른 적이 없죠. 게다가 2006시즌에는 김준영 선수가 워낙 정말 승률 면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김준영 선수가 정말 우승권에 근접하는 게 아닐까 많은 팬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 16강 벽이 참 이 김준영 선수에게는 어려워요. 그게 참 프로리그에서 잘하는 것과 개인리그에서 잘하는 것을 동시에 잘하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고 네. 뭐 올해부터 각 팀의 팀 분위기가 프로리그 성적을 잘 내야 연봉을 많이 올려주겠다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걸로 치면은 김준영 선수는 연봉은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도 김준영 선수 꾸준히 스타리그에 또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스코닝풀 올라가고 있는 김준영 선수의 모습 파킹이 좋습니다. 예, 지금 11회 풀가스죠. 예, 풀게스지였죠. 예, 굉장히 빠르게 뭐 엄청나게 빠르게는 아니죠. 뭐 구드론에 예, 일단 스코닝풀 지은 다음에 초페스트로 레어 들어가고 스파이어 들어가고 일단 최대한 빨리 뮤탈리스크 확보하면서 멀티하는 이런 빌드도 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테크가 약간 느린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 정도면 뮤탈리스크가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자 김동건 선수는 일단 멀티 가져가고요. 예. 김동건 선수가 행여 그냥 투베럭스 멀티 안 하고요. 투베럭스 해갖고 머리 뽑아갖고 건물을 부수고 쭉 오더라도 저그 진영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일정수의 저글링하고 뮤탈리스크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김준영 선수 빌드 오더고 예, 지금처럼 노베럭의 더블 커맨드를 시도했을 경우에는 뮤탈리스크 게릴라로 재미를 좀 볼 수도 있는 예, 이런 김동건 선수가 더블 이후에 베럭스를 늘리는 예, 이런 플레이를 하지 않고 태클을 올린다든지 이러면은 심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어떤 선순환의 법칙이죠. 첫 경기 딱 시원시원하게 이기고 과감하게 원의 처리 레어를 갈 수 있는 물론 이 맵에서 이걸 준비해 원래 이거 하려고 했던 걸 수도 있지만 첫 경기의 역량으로 좀 더 자신있게 더 꼼꼼하게 기분 좋게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네, 김준영 선수는 어허 노베럭스에 일단 더블 했군 딱 네. 봤어요. 예예. 네. 네, 저 정도 지어진 거 보면 타이밍 뭐 꿰고 있는 거고 김동건 선수가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란 거는 그 이 이윤열 선수가 나름대로 개발했었던 더블을 했지만 최대한 일단 뭐 머리니고 뭐고 테크 트림을 쫙 올린 다음에 투스타 클로킹 레이스를 준비하면은 일단 한유기를 클로킹 레이스로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모으는 이렇게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뭐 빠른 사이언스 배슬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면 완전 망하죠. 그렇죠. 네. 자 일단 스파이어까지 무난하게 쭉쭉 올리고 있는 김준영이에요. 탈뜰 타이밍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게요. 세라는 이유를 당연히 모르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어야 되는 시점에서 그나마 컴세 스테이션이라도 빨리 달아서 한 번에 제대로 찾기를 바라야 돼요. 지금.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자, 이거 첫 경기에서도 김동원 선수가 김준영의 뮤탈리스크에 꽤 많이 당했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그보다 더 호되게 당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진짜 눈뜬 장님의 심정에 부릅니다. 정말 대체 어디 있을까부터 네. 해서 어떤 빌드일까까지 모든 게 궁금해요. 테라는요. 자, 굉장히 예. 심하게 당할 수 있고요. 지금 만약에 김준영 선수의 빌드를 알았다면은 원베럭 상황에서 테크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투베럭까지 빌드 늘린 상황에서 김준영 선수 뮤탈리스크 타이밍 김동건 선수가 만약에 안다면 베럭 그렇죠 늘려. 이거는 예, 좋은 판단이고요. 예. 예.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감안한 빌드이고요. 테라는요. 7시 쪽을 좀 비춰가지고
저그 본지 쪽에 스캔을 하는지 이제 곧 분명히 스캔 바로 뿌리거든요. 어디로 갈지를 지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1시나 5시에 스캔하는 거는 미니맵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네. 자, 그런데 아직까지 1시 다아 김동건 선수! 김준영의 본진으로 정확하게 뿌렸어요. 네, 정확하게 스파이어 확인을 하고 네. 네, 빌드 확인하고 자, 이러면 데뷔가 되겠죠? 네, 옵저버도 잘했어요. 네. 네. 1시나 뭐 5시의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미니맵이 열리니까. 그렇죠. 네. 또 코치도 잘해주셨고, 야, 이거 정확하게 또, 김동건 선수가 파악하는 장면까지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이러면. 일단은, 예, 예, 머린을 꾸준하게 이제 모아주면서 일정한 머린 희생은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 너무 진출하면 안 돼요. 저것이 이제 굳이 진출을 하는 이유는 본진에서, 내본진에서 뮤탈리스크가 난리치는 거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겠다는 생각인 거고, 그걸 확인 드렸으면 우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예, 예. 벙커에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고요. 아, 만들고 있는 중인지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러네요. 아, 완성 안 됐어요. 그리고 머리 한 기는 뭐 순식간에 잡히죠. 네, 머리 뒤에 감사하면서 이 저 미사일 터렛도 아낌없이 무지하게 많이 줘야 됩니다, 지금. 네, 벙커 완성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이런 피해만 없다면 빌드에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방 모였을 때 건물 깨고 나오면 전부가 이렇게 멀티나 하고 있으면 늘릴 수 있는 건데 그럼요. 이 뒷발이 당하면은 뭐 첫 경기가 달라질 게 없습니다. 네, 아, 벙커는 완성이 되긴 했습니다. 네, 벙커 못 들어갔어요. 벙커 완성과 동시에 머린들 전멸했죠. 그렇죠. 터렛까지 네. 깨졌고 본진에 있던 머린들 다 보낸 거였는데 그 머린이 다 잡혔어요. 네, 그래도 지금은 당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아주 진짜 아주 치명적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일단 버텨내고 저 커맨 센터만 하여튼 지켜내면 되는데 머린이 지금 숫자가 너무 적은 가운데 지금 벙커까지 만들고 저걸 포기했다면 이거는 진짜 독소를 맞은 겁니다. 네, 이거는 네. 아직은 치명적이지 않아도 점점 독소가 터져서 네. 네, 곧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아주 핵심적인 타격을 입은 거예요. 자, 네. 여기는 지켜내야겠는데요, 김종건. 차라리 여기에 피해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 머린을 잃지 않고 좀 모았어야지 되는 거였는데 일단 막으러 가죠, 모인 머린도 얼마 없고요. 센터가 깨지면 안 되죠. 예. 체력 반까지 줄었어요. 자, 그러나 머리 하나하나 커트 당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적의 빌드를 감안하면 뮤탈을 계속 찍었다고 하더라도 원해 처리 빌드였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오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소비를 해야 돼요. 자, 결과적으로 뮤탈리스크가 더 보강되진 않아요. 근데 뮤탈리스크는 나름대로 꽤나 이제 강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늘리는데, 예, 멀티를 이른 타이밍에 더 늘리지는 않고, 일단 투해처리, 해처리는 쓰리해처리죠. 네네. 예, 하여튼, 예, 두 군데 개수를 채취하는 가운데, 뮤탈리스크를 꾸준히 계속 생산해주고 있었거든요. 예, 12시에 추가 멀티 또 했나, 일단 한번 가보는 건가요? 웬만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테란이 더 추가 멀티를 할 수는 없는데. 그치. 그렇게 흔들림을 당했으니까 못합니다. 네. 그게 없었으면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했다면 유닛이 없단 얘기고요. 어쨌건 이렇게 예. 계속 주변에 성곽 같은 게 있어가지고 테라는 이건 보이지도 않고 예, 그렇다고 해서 저런 거 도망간 뮤탈리스크 총알 한 방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컴퓨터 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실 아까 멀티 쪽 수비를 무난하게 하면서 팩토리는 이미 올라가 있고 스타포트의 퍼실러티가 쫙쫙 올라가야 그래야 이제 배슬이 빨리 나오면서 병력이 보이는 이런 빌드가 좋거든요. 네. 그런데 김동건 선수는 첫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테크가 여전히 계속 느려요. 네. 한 방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테라는요. 업그레이드 꾸준히 해주면서 배슬 관리 잘해야 됩니다. 네. 자, 여전히 김준영의 뮤탈리스크는 활기를 칩니다. 저건 놔두고 가도 이제 뭐 곧 깨지는 거죠? 깨졌죠. 네. 쿠션 데미지에 의해서 파괴됐네요. 아직까지 본진 쪽에서 수비 모드로만 있을 수밖에 없는 김동건이에요. 하지만 뭐 피눈물 나는 상황이었으나 그래도 어쨌거나 이 멀티 지역의 센터 자체는 지켜냈고요. 네. 네, 지금부터 사이언스 배슬이 나오는 고한 타이밍이에요, 지금. 완전히 경기를 잃을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러나 정찰 덕분에 하나 더 가나요? 스타포트 아니면 퍼실러티 올리려고 SCB가 그렇죠. 네. 네. 아예 그냥 스타포트를 가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멀티가 빨랐기 때문에 투가스 돌아가면 배슬복을 투스타포트 돌릴 가스 되거든요. 물론 이제 멀티 쪽에 리파이너리는 아직 없지만 지금이라도 만들면서 투스타포트로 배슬을 빨리 모으는 방식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역시 또 저그가 1경기처럼 앞서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퀸즈네스트까지 완성이 됐고 이제 곧 하이브도 네, 이게 이제 됐고요. 김동건 선수가 그래도 배슬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이런 타이밍에 한 타이밍 잡으려면은
미리미리 좀 건물을 좀 뚫어놨으면 네, 좀 좋은데 아니면은 좀 기세 타고서 막 저그가 신낸다고 예, 저그가 오히려 저글링으로 쫙 뚫어두면은 그 길을 활용하는 수도 있는데 지금 김주영 선수는 예,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디파일러가 나온 이후에 그런 작업은 하겠죠 김주영 선수는 그렇죠 아직까지 뮤탈리스크로만 자원 충분하다 이거예요 지금 급할 거 없다 이거고 뮤탈 네. 컨트롤 너무 좋고 그럼요 자, 시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시간 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끌고 있어요 김진영 선수는요 자 이제 곧 베스트 3 추가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김종권 선수 자 그래서 이제야 자신의 진영 가까운 네. 쪽에 길을 뚫고 있어요 김종권 선수 입장에서는 참 힘들 거예요 요거를 보면서 머리는 있는데 싹싹 피해가지고 오고 그 비탈리스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거기에 얼마나 다리에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럼요. SCB 한 거의 한 4기, 5기 정도는 잡혀야 뮤탈리스크 겨우 합니다. 네. 뭐 워낙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런 견제는 기본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힘들고 힘 빠지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런 견제를 받더라도 예, 이런 견제를 받더라도 테란도 더블, 적어도 멀티 하나 정도 있는 이런 상태로 꾸준히 가야 예, 피해를 입었을 때 자원력을 폭발시켜서 한 타이밍 잡는다거나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이 맵은 예, 이런 식으로 예, 서로 간에 비슷하게 유지가 되면 적은 공짜 멀티를 하나 더 먹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리데이트 한 방 딱 쓰고 나와줄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더 시간을 끌게 되면 역시나 히치하이커처럼 김지영 선수가 무난하게 앞승을 거두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요. 야, 디파일러 마운드까지. 네, 디파일러 가기 전에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시간이 자, 지금 움직여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립 건물들이 다 뚫려 있다면 이걸로 한번 기세차게 쫙 나가가지고 디파일러 전 타이밍 또는 디파일러 막 나오는 타이밍에 뭔가 좀 강하게 이제 압박을 해주고 득점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건물 부수는 동안에 디파일러 나와갖고 저거 좀 컨슘 개발하고 다 하죠 지금. 그럼요. 그렇죠?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저글링 러커도 많아요. 다 씁니다. 네. 스팀팩 팍팍 쓰면서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김동건 선수. 말씀하신 대로 준비는 거의 끝났어요. 김준영은 거기에 해처리까지 더 늘리면서 병력 생산 네. 쫙쫙 해낼 최악의 경우 네. 저 해처리 하나 정도는 그냥 버리는 거죠. 네, 김준영 선수. 지금 뭐 해처리 옆을 뚫는군요. 네, 예, 멀티, 요거는 멀티라도 네, 하나. 멀티쪽이에요. 멀티라도 하나 확실히 깨는 게 좋고 베슬을. 네. 이치하이커부터 계속 베슬 관리가 좀 아쉬워요. 이 판단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는 또 이 이중립 건물을 깨는데 또 한참 걸리거든요. 아, 거기에 러커가 굉장히 많아요. 베슬 두 대가 이래되니 또 두 방씩 걸어서 러커 네 마리를 빼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저거 하나 더 깨야지 저거 좁은 길로 가기도 그렇죠.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또 다른 길을 뚫습니다. 자 중간에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또 조심을 해야 되고요 김동건 저 뮤탈리스크는 HP를 계속 회복을 시켜갖고 체력이 이제 충만한 풀 체력인 가운데 조금 좀 대기를 시켜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게릴라로 이렇게 좀 써주다가 나중에 크게 한 타이밍 큰 교정이 벌어질 때 러커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방패막이로 사용해주 그게 그 뮤탈리스크가 너무 순식간에 녹으면 뮤탈리스크 순간 녹고 러커들 접근하면서 녹고 이렇게 됩니다. 뮤탈리스크가 HP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큰 교전에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김준영 선수는 이미 컨슘 개발까지 다 끝났고 예. 컨슘 개발 끝나면 바로 저글링 세 마리 한 번에 먹기 신고를 메슬 또 잡혔어요. 한 번에는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먹는데 네. 거의 한 번 같은. 그렇죠. 자, 예, 그렇죠. 문제는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예, 이미 뚫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김동건이 뚫고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김진영 선수가 자신의 진영 속에서 나오면서 테란 병력을 잡아요. 아, 베슬이 너무 아쉬워요. 디파일러 계속 지금 먹고 있어요. 네, 낙하선이 이어진다는 얘기죠. 네. 자, 결과적으로 갈 데 없는 병력들이 돼버렸어요. 이 병력들은. 자, 더 추면 됩니다. 이제 본진 안에 있던 병력들. 오, 길 뚫렸겠다. 나오는 거죠? 디파일러가 세상 어떤 강력한 포스로 다가오네요. 이번 네. 경기, 전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네요. 자, 뒤쪽으로 그리고 빠지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김준영 선수와 힘싸움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는 게 네. 김동건이에요. 진작에 이레데이트를 쓰면서 오히려 푸쉬를 해야 되는 쪽이 김동건 선수인데 그래도 이길까 말까인데 이렇게 쫓겨다니면은 그렇죠. 지금 김주영 선수의 저 기세를 누가 막습니까? 김동건 선수의 빌드는 김주영 선수 역시 일단 더블 해처리를 한 이후에 뮤탈리스크를 띄우는 이런 정도 빌드였으면 김동건 선수 빌드가 굉장히 강력하죠. 근데
아, 빠른 타이밍의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글쎄요, 일단 쓰리 베럭스의 머린으로 어떻게 좀 대비를 해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 김준영 선수의 컨트롤에 그 수비력이 밀린 거였죠. 네. 자, 피해가 너무 컸어요. 네. 자, 이제 나오는 병력들과 좀 합세를 해보려고 네. 하는데 오히려 김준영 선수가 더 공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네. 있어요. 얼만큼 먹고 네, 먹은 거를 잘 돌려갖고 생산을 하고 상대하고 소모를 시켜주면서 또 얼마나 빠르게 그 먹은 만큼 또 생산이 이루어지느냐. 네, 이런 회전력. 예, 요거 이제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씀도 많이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진짜 회전력 최강은 디파일러예요. 뱉고 먹고 뱉고 아주 그냥 비누병을 돌죠. 예. 김태용 해설이 캐리어라면 내가 네. 아까부터 그만하고 싶어. 그 주 네, 캐릭터로 한번 삼아보시는 게 네. 뱃살까지 계속 들으면서 오히려 자신의 본진 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김동건이에요. 점차 병력 수가 굉장히 초라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 빠르게 먹는다고 해서 식신은 아니죠. 네. 저글링을 먹으면 저글링은 맛이 없던가. 네. 네. 어떤 음식과 저글링을 함께 그러게요. 먹어야 맛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네, 마삭한 게 이제 식신이죠. 네. 저글링과 울트라는 맛이 이렇게 다르다. 그런 거. 자, 이제, 지금 김동원 선수가 워낙 지금 본진 쪽으로 한꺼번에 쫙 밀려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딱히 어떤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네.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버티기 모드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저그가 추가 멀티는 아직 많이 못했으니까, 멀티를 비슷하게 해서 자원을 유지하고, 규모를 늘려야 돼요, 지금은. 네. 지금은 계속 병력을 늘리고 한 방을 그러면서 베슬이 핵심 병력, 핵심 무기입니다, 베슬. 그런데 병력이 모이게 놔둘 것 같지가 않아요, 김진영이. 지금은 지구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김동건 선수는요. 러퍼도 많고요. 네. 자, 베슬이 꽤 버텨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김준영 선수도 그러한 사실을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김준영 선수 역시 지금 또 왜 김준영 선수가 이제 예전과는 약간은 그래도 내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말을 저한테 이제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김주영 선수가 원래 예전 같으면 전맵 다 먹는 플레이를 원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일단, 그렇죠. 그런 식의 플레이를 했다가 어쨌건 본진 안쪽에 본진 안쪽에 멀티적이 하나 더 있는 테란이란 말이죠. 예, 네, 어쨌건 하나 더 먹고 나서 테란이 어찌 될지 으쌰합니까? 그러니까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지금. 예. 자, 몰아붙이면서 김동건 선수의 병력들을 조금씩 줄여내는 그런데. 중간에 들켰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여기서 좀 지구전 형태로만 끌고 갈 수만 있다면, 반면에 김준영 선수는 속전속결이 가장 속편한 상황이고요, 지금. 맞죠. 자, 사실은 저 오버로드는 거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한 그런 병력들이었을 수도 있고, 또 12시 멀티의 공략. 자, 그런데 중간에 먼저. 차단이 됐어요. 어? 이거는 히드라만 네, 내린 걸로 봐서 아마도 첫 번째 그 금방 잡혔던 오버로드에 버커 많았죠 아까. 네, 그리고 또 디파일러가 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네, 내려갖고 디파일러로 플레이그 한 방 쏴주고 네, 히드라 리스크로 근데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가장 안전한 거는 이렇게 유리할 때 더 멀티 많이 먹는 건데 그 바뀐 스타일이 물론.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어도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 정도 피해야 충분히 감수할 수 있지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김동건 선수가 많이 좀 버티기 모드로 나가갖고 배슬도 좀 모았고 탱크도 모으고 뭐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무언가 네, 약간 언밸런스한 부분은 뭐냐면 머린이 적어요. 머린이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머린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주화력을 담당한다기보다는 탱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린이 탱크를 보호를 못합니다, 네. 지금. 베슬이 지금 일부러 할 때는 모여있어야 될 타이밍인데 플레이가 맞은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지금 뱃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하나씩 요격이 될 거죠. 네. 그나마 드랍십 활용하고 있는 거. 그렇죠. 네. 돌아가고 있어요, 드랍십. 플레이그. 네. 네. 자, 점점 김동건 선수의 목을 죄어옵니다. 김준영의 병력들이요. 김준영 선수의 네. 약점은 가스가 없다는 건데 앞으로 추가할 수 있는 디파일러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배슬이 많았어야지 이길 수 있는 건데 배슬이 없으면 예. 저그가 유일한 약점인 추가 멀티를 안 해서 가스가 없다. 이 약점은
공격기 하려면 100스리밖에 없단 자, 말이에요. 자, 그럼 내성근도 두 개나 있어요. 네, 여기서 순식간에 아, 예, 여기 안 드론을 돼. 한 부대가량 잡아주고 해처리 하나를 날리고 이런 정도 예, 성과를 이 특공대들이 와, 메딕도 없네요. 그러게요. 아, 자, 그러나 얼마든지 수비할 수 있는 네. 경력이 금방 와요. 돌아오지 HP. 않는 해병이 되겠다라는 얘기 네. 아닙니까? 메딕도 없다는 거는. 네. HP 30짜리 머린들이에요, 지금. 아, 그런데, 아. 자, 김준영도 다리 쪽에서 오히려 김동건의 본진으로 치고 들어가요. 베스트를 아, 그만 좀 모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아, 베스트도. 더 이상의 지구전은 불가능하죠. 네.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있고, 지상 경력도 더 이상은 없는 상태의 김동건. 야, 김동건 선수, 이거, 예, 김준영 트라우마 생기겠는데요, 이거, 예. 아,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좀 섬세하게만 해뒀더라도, 네. 김동건 선수 해볼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네, 김준영 선수의 속전속결, 지속되는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김준영 선수가, 멀티 뭐 추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냥 뭐 이 정도면 됐어. 계속 몰아치는 플레이. 네. 네, 김준영 답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또, 오히려 더 올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네, 말이에요. 멋있는 경기였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김준영 선수가 2차 듀얼 토너먼트로